금융 이야기. 금융의 역할. 저금통이 꽉 찼네. 와, 은행에 저축하러 가야겠다. 은행에 사람이 너무 많네. 경수야, 저축하러 왔구나.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네. 경희는 뭐 하러 왔어? 어머니께서 대출 받으신다고 해서 따라왔어. 대출? 은행은 저축하는 곳이 아닌가? 은행은 저축만 하는 곳이 아니란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만약 돈이 부족하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야겠지. 즉, 사람의 돈을 맡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일을 하는 곳을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금융기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같은 곳이 금융기관이야. 우리 경제에서 금융기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만약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글쎄. 생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게 될 거야.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빌려 생산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하고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야. 기업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야.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거나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것을 살 수 없거나 원하는 일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될 거야.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돈이 부족한 경우에도 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때에 살 수 있고 원하는 일을 제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돈을 빌려볼까? 뭐? 넌 아직 어려서 안 돼.